자, 시청자님들, 우리 집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, 그래도 자랑할 게 굳이 하더라면은, 자연수밖에 더 있겠습니까? 자연수. 자, 오늘은 햇살도 좋고, 오늘 또 빨래도 해야 되고, 또 이제 일도 열심히 그동안 하면서 살아왔는데, 자, 날씨가 오늘도 아주 대단합니다, 여러분. 집 주변에 그동안 차일피일 하던 일들을 어제는 여기 저 굴뚝 옆에 그 비세는 부분을 수리를 했고, 자, 하늘은 가을 하늘마냥 흐르고, 자, 우리 동네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네는 지금 상당히 오늘도 더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, 아이 양반 뭐 아까 공부를 해봤나 아빠 죽겠는데. 도지람보 좀 빌리죠. 도지람보 없어요? 불 붙이는 거 없죠. 이거 아. 이거 얘기하는 거야? 이거 불 붙이는 거야? 이거 바람 부는 거요? 아니 도지람보 그거 있잖아요 저게. 아니 왼쪽에 소환아, 너 왜 할아버지 졸졸 따라댕겨, 이봐. 아니, 소머리나 하나 사오려면 뭐 주문을 해야 되는가? 왜? 사오면 돼. 수지 철머리 같은데. 수지 신경 같은데. 안녕 신경 같은데. 그, 가면 바로 살 수도 있고 그런가? 그건 뭐 얼마나 가요, 그거는? 한 30만 가죠. 아유, 그거 엄청 비싸네. 그전에 10만 냈는데 자꾸 올라갔고. 아이고, 날씨가 깔깔하구나. 자, 이게 차일피일 미루던 이 돌담 공사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, 이게 저 요 부분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가지고 오토바이나 경기가 생길 때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. 여기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요 저 우물가 센터 그 센터인데, 여기가 자, 여기는 예, 촉대가 제대로 이렇게 서 있는데, 예, 요 부분이 이렇게 돌출이 됐어요. 돌출. 자, 이 부분을 얼른 좀 이렇게 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바빠요 지금.